야, 다행이다. 자, 계속해서 부정사 파트입니다. 부정사 파트는 다음은 뭘 것 같아요? 부정사 다음은 doing. 동명사겠죠. 문법책이란 게 빤하니까. 자, 우리가 다 거의 다 뭐 마무리했습니다. 뭐 이제 조금 남았어요.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자, 투부정사 만나면 내가 맨날 뭐 읽기 쭉 하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밑줄 긋고 나서 이거니까 좀 있다가 당연히 뭐 하겠지라 그래요. 당연히 뭐 하겠지. 명형부 해봅시다 라고 얘기하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뒤에 동사의 원형이 시제라든지 인칭에 관계없이 동사 원형, 비동사면 to be 이런 형태죠. 이런 형태로 사용된 애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to 부정사라고 부른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들이 뭘 배운 사람들이니까 to 부정사, 부정사의 종류, 부정사의 종류가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투부정사. 또 원형 부정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이 연상학습이라고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쭉쭉 따라 나와야죠. 그러면 이 말을 보면은 머릿속에서 같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원형. 그렇죠. 그래, 원형. 너무 말단적이다. 말초적이다. 말초. 이거 말초적이다. 원형이란 글씨가 뭔가 원형이 떠오르겠지. 그거 말고. 원형 부정사 하면 머리에서 원형 부정사 하면서 그 다음 하나 더 이렇게 또 원형 부정사 뽁 튀어나와서 하나 더 잡아당겼더니 뭐가 딸려나와요? 두동사 딸려나와요? 아니요. 미끈본 없는 새끼가 어디서 딸려나와? 두동사가 왜 딸려나와? 원형부정사라는, 우리가 문법 설명할 때 원형부정사라는 말과 동사 원형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근데 같은 게 아니에요. 생김새는 똑같아. 동사 원형이란 말이나 원형부정사란 말이나 생김새는 똑같지만 문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자, 머리에서 여러분들이 뭘 잡아당겼어? 원형부정사 뽁 잡아당겼어. 그러면 하나 더 밑에 뭐가 있나 잡아당겼더니 뭐가 딸려 나와야 돼? 뭐가 딸려 나와야 돼? 오삼의 B하고 오삼의 C가 딸려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뭔데? 지각동 지각동사랑 사랑 그거 사역동사.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사용되는 녀석들이죠. 5형식의 사역동사 사용돼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뭐 누구 보고 뭐뭐 하라고 시킨다 뭐 이런 표현할 때 make have let 뭐 준사역동사 have 할 때 그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그게 동사 원형으로 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동사 원형으로 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확한 문법적 설명이 아니라겠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원형 부정사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게 정확한 용어라 해서 문법책에는 동사 원형을 사용한다라고 나오지만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시제와 인칭에 관계없이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건 원형 부정사라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투부정사는 그게 아닌 걸 보고 투부정사라 그러고요. 그러면 뭐 여기서 곁다리로 여러분들이 투 중에서 무슨 투하고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전치사. 이거 하면 이제 목에서 전치사 투와 투부정사를 구분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서 뭐가 딸려 나와요? 전치사의 투하고 투부정사의 투는 전혀 생긴 건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녀석이야 하면서 이거 하면서 뭐가 딸려 나와야 돼 이제 잡아당겼어 뭐가 딸려 나와 아무것도 안 딸려 나와요 아무것도 안 딸려 그냥 뿌리 뽑혔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줄 따라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딸려 나옵니까? 뭐가 딸려 나와요? 룩. 룩. 룩 포워드. 룩 포워드. 투. 그렇죠. 나는 그녀 만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her 이런 거.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her. 이 to는 얘기 때문에 얘가 아니기 때문에 I'm looking forward to meet her 이따구로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 뭐까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해볼까 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뭐 ethical when it comes to ethical 뭐 이런 걸만 좀 어렵겠구나.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뭐 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할까? 안전 운전에 대해서 말하자면 when it comes to driving safely when it comes to drive safely 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이 to 부정사 to 아니고 전사 to라서 look forward to 할 때 to 부정사 to가 아니고 전사 to라서 됐습니까?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죠. 전치사 to하고 부정사 to 구분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다음에 원형 부정사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명형부 한다 했으니까 자 문법 교재도 to 부정사 하면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인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to 부정사에 대한 지도가 다 그려져 있어야 돼. 쭉 여러분들의 일단 명사적이다. 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한번 땡겼어. 한 번 더 땡기니까 뭐가 튀어나와요?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목적어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뭐 저도 괜찮네요. 그럼 목적어란 말로 할래요? 목적어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같이 딸려 나오는 게 두 개 더 있어야죠. 주어, 보어 이렇게 딸려 나오면 되겠죠. 근데 요거 딸려 나오기 전에 선생님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 이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좋겠죠. 그렇죠.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며 what에 대한 대답이며 앞만 길어봤자 it이다. 그리고 앞만 길어봤자 it이라는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요렇게 연결되겠네요.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는 거 가지고 주의해야 될 시험 문제 유형 뭐가 있냐. 아이고 지금 to 부정사지? to make 자 당연히 틀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Is 그렇죠. To make friends is important. 됐습니까? 방금 전에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 are important냐 it is important냐 이 말이죠. 이거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죠? 뭐였죠? 제가 선생님이 예로 많이 들었죠. 예.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친구를 제작합니까? 만들게? 예 알겠습니다. 친구 만든다 하면 좀 너무 영어스러운 표현이고 친구 사귀는 건 중요해요 이런 얘기죠. 친구들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겠죠. 그때는 당연히 friends are important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친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친구 사귀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면 어떤 행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to make friends 가 되고 얘는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에 friends만 쳐다보고 are가 오면 틀렸다. 이런 문법을 보고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주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 뭐 취급함에 주의해야 된다? 단수 취급함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뭐 명사면 뭐 따져 라고 얘기하죠. 아 어떤 덩어리가 명사야 그러면 뭐 따지라 그래요? 명사면 to 부정사일 때 한해서 뭐 따지자 어 따지자 그러죠. 그 어가 주어 순서대로 하면 주어 보어 목적어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어라는 개념을 우리말 체계에서는 보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호라는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니까 여러분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보호가 도대체 뭔지 예를 들어서 뭐 he became a lawyer 이런 표현에서 얘가 목적어인지 보호인지 잘 구분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치? 그쵸? he became a lawyer 할 때 lawyer는 뭐예요? 목적어예요? 보호예요?
보호. 보호죠. 왜? 어떤 이 어떤 자세가. 아 이게 어떤입니까? 목적어잖아. 어? 이게 목적어죠. 보호가 아니고. 그렇죠? 얘가 목적어죠. He became a lawyer 하고 he was a lawyer 하고 완전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He became a lawyer. 그는 변호사가 되었다. He was a lawyer. 그는 변호사였다. 오케이. 요거 하고 수학 기호 이거 하고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겠어? 보호겠죠. 묘정식이야 이거. 이형식이죠. 이게 무슨 목적어입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아직도 조언지 목적어인지 한국 학생들 많이 헷갈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 친구들 중에서 보호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은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자 쇼? 뭐라고 설명해 줄래요? 뭐가 보호다? 뭐가 보호다? 그러면 어떤이 어떻다 되거나 것이다. 그럼 애들이 얘 뭐래? 모르고서 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에이 못 알아듣겠으면 치아라 이러면 되겠죠. 어떤이 어떻다 될 때는 형용사 보호라 했고요. 것이다 될 때는 명사 보호라고 얘기했죠. 보호가 될 자격이 여기에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서 주어랑 목적어는 명사라는 재료만 가지고만 만들 수 있지만 보호는 명사라는 재료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형용사라는 재료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보호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도 했었죠? 맞죠? 됐습니까? 그럼 이 정도면 투부정사의 명사형법 거의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얘를 한 번 더 잡아 당겨 봅시다. 됐습니까? 여기 하나 더 잡아 당길 게 있죠? 그쵸? 여기 하나 더 잡아 당기면 이런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잡아 당겨서 이 얘기까지도 하면 그러면 명사형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 to make friends is important 해서 한 번 잡아 당기면 뭐가 튀어나와요? 그렇죠. It is important to make friends. 이게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딸려 나와야 됩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단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곧 중3이고요. 중3이면 뭐 끝낼 때가 됐다고요? 문법 끝낼 때가 됐고 모든 문법들이 이제 서로서의 연결짓고 아 이 문법은 이 문법과 관계가 있어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야 라는 주의사항 이런 건 맵이라 하죠. 머릿속에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맵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제목을 우리가 뭐라고 붙여줄 수 있다?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이게 이거 말고 뭐 that is important to make friends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이런 시험 문제 유형이라든지 또는 이 it에다가 밑줄 꺼놓고 이 밑줄 친 it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또는 다른 것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it은 여러분들이 중3 때까지 총 몇 가지 it을 배운다 했었냐 하면 총 네 가지 it을 배운다 했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하는 이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는 녀석이 둘이 나오고요. 이제 하나 남았죠. 얘는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옛날에 뭐라고 했었냐? 목적어.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것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문법 저 이제 양복 입고 설명하면 인칭 대명사, 날씨가 비인칭 주어, 가주어 여기까지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이 자리에 아까도 얘기했지 대시나 디스 같은 거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다. 이 정도 하면 아주 깔끔하게 여기까지 간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잡아당길 수 있을까요? 여기는 뭘까요? 한 번 더 잡아당겼어. 데인저 쓰는 말 너무 illegal 불법적인 이런 뜻입니다. It's illegal to drive a car. It's illegal to drive a car. 뭔 소리야? 불법이다. 자동차 운전하는 거. It's important to make. 아예 이걸로 바꿨다니까 문장을 살짝. It's illegal to drive a car. 자동차 운전하는 건 불법이죠.
그쵸? 네. 선생님 자동차 운전하면 철컹철컹 잡혀가죠? 어? 나 잡혀가? 아니요. 너 운전 했는 거 어떻게 몰랐어? 촉박이하고 어떤 촉박이하고 20대 이상 20대 이하 뭐 이 정도면 그렇죠. 충분한 힌트가 된 거 같은데 그럼 하나 더 할게 그러면 여기다가는 여기에 잡아당긴 녀석은 이거하고 뭐도 쓸 거냐면 it's 뭐 할까? 이거 뭐 쓸 거 같아요? 우리 좀 평범한 거 말고 조금 뭐 맨날 나오는 거 말고 이거 뭐 하자 뭐 이거 두 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제목이 써지겠죠 그쵸? It's foolish to buy that 뭔 얘기하는 거야? 저것을 구입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이 말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뭘 것 같아? 이 아직 입에 안 익었죠 이게 그쵸? 제목이 뭘 것 같아? 투 부정사의 까지 힌트 줬으면 뒤에 나와야지 의미상의 주어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까지 하면 명사적용법 투 부정사가 주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내가 얘기합니다 It's illegal for you to drive a car but I'm not 이러겠죠 It's illegal for you to drive a c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 이 친구가 옥장판 사갔어 이 친구 옥장판 사갔어 그러면 이 친구한테 뭐라 하겠어 여러분들이 It's foolish of you to buy that to buy 옥장판 이렇게 얘기해 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쓰는 경우하고 for 쓰는 경우 of 쓰는 경우로 나뉘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한 번 더 잡아 당겨 줘야죠 그렇죠 A 문장하고 B 문장 중에 한 번 더 잡아 당겨 줘야 될 문장은 네, 여기서부터 이제 막 슬슬 막히기 시작하죠 한 번 더 잡아 당겨 줘야 될 문장은 B죠 그렇죠 잡아 당겨 주세요 It's foolish of you to buy that 한 번 더 잡아 당기면 뭐야? 한 번 더 잡아 당기면 뭐야? You are foolish to buy that. 이건 왜 하는 거죠? You are foolish to buy that. You are, 그럼 이따 뭐 할 거냐면, to buy that 명형부 할 거야. 자, 그래서 it's foolish 아이고야 안 보이네 잃어버리니까 it's foolish of you to buy that. 은 you are foolish to buy that 하고 전달한 의미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래서 뭐 그래서 여기에 of를 써야 된다. 뭐 이거 니도 처음 들어 이거 어? 처음 들어요? 근데 왜 조용히 있어요?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와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사람의 성격 여기에 오는 형용사가 사람의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형용사인 경우에 다시 말해서 you are foolish to buy that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그때는 반드시 여기에 뭘 써야 된다? of를 써야 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 You are illegal이야 너는 불법이다야 자동차 운전하는 게 불법이다야 너는 불법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돼 이 말입니까? 그런 끔찍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To drive a car is illegal인 거죠 그런 경우에 뭘 쓴다? For 여기에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형용사 사람이 어떻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행위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형용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나저나 얘 명형부 하기로 했잖아 You are foolish to buy that 명형부 하니까 뭐든 거야? 명형부 하니까 이것은 You're foolish to buy that 뭐 해석 뭐지? 아 부사장
당연히 구사제목법이죠. 다짜고짜 성모한테 누가 야 너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너 되게 멍청하네 이랬어. 그럼 내가 걔 멱살 잡고 뭐라고 묻겠어? Why am I foolish? 라고 묻겠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to 부정사 여기에 얘는 to 부정사 명사제목법인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때는 to 부정사의 부사제목법으로 바뀌고요. 이때 이제 교재에서 뭐라고 이런 경우에 쓸데없이 또 나눠놓긴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판단 근거의 to 부정사 부사제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 놈들이 물론 또 붙인 이름이겠죠. 일본 쉐끼들이 왜 얘를 뭐 판단 근거라고 얘기할까요? 판단 근거의 부사제목법이라고 할까요? 쓸데없이 상대방이 어떻다고 지금 판단 내리고 있어?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판단 근거다, 의도다, 뭐 형용사 수식이다, 뭐 감정의 원인이다. 뭐 물론 뭐 그렇게 나눌 줄 아는 것도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아 나 투부정사 모르겠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 결론적으로 예 Why am I foolish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용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렇구요. 이 정도면 이제 명사용법의 끝까지 다 간 거예요. 거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사용법 뭔 얘기할까? 뭘로 시작할까? 자,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제목법의 뿌리까지 다 뽑아봤어. 이제 부사제목법 이제 뿌리 뽑으러 가자. 의도란 말로 시작한다. 의도. 또 감정의 원인이다. 판단 근거. 왜 이런 말 좋은가 봐. 뭐 해봐 그러면 어디까지 가나 보자. 자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제목법을 하면 투부정사의 부사제목법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나쁜 건 아닌데요. 끝까지 갈 수 있으면 끝까지 해봐. 결과의 의미. 응? 감정의 원인. 알겠습니다. 형용사 부사. 사실 이렇게 따지면 이거 한 10개 20개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나누면 10개 20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뭐 어쨌든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는 설명을 할 거고요. 하여튼 우수하게 많고요. 근데 뭐 쓸데없이 이렇게 그냥 뭐라고 하면 돼? 왜? 뭐뭐 하려는 의도로 왜 행복하니? 어? 너를 만나서 어? 내가 왜 멍청한데? 어? 저런 걸 사다 옥장판 사다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뭐도 있냐 하면요 형용사 수식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부사제목법인 경우도 있어요. 형용사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제목법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거 얘기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럴 거냐 하면요 자 이 투부정사는 어찌 란 뜻으로써 뭐 덩어리 만들고 있냐 어찌어떤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형용사 수식의 투부정사의 부사제목법 어우 말만 들어도 벌써 체할 것 같아. 형용사 수식하는 투부정사의 부사제목법은 내가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할 거냐 투부정사가 어찌란 의미로서 뭐 만들고 있다 어찌어떤을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읽기 쉽다 이런 얘기 할 건데요. 읽기 쉬운 easy to read. 그러면 이 책은 읽기에 쉽습니다. This book is easy to read. 이걸 보고 이 부사제목법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쉽긴 쉬운데 어찌 쉽다고? 읽기에 쉽다고. 됐습니까?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제목법 좀 이따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까지만 Y 했고요. 내가 지금 아직 그 부사제목법은 맞는데 아직 계속 안 쓰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 여러분들이 뭐 의도, 감정의 원인, 판단 근거, 형용사 수식 여기까지 했는데 얘는 이제 좀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Y에 대한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 쓰고 있는 투부정사의 부사제목법은 뭐죠? 결과? 그렇죠. 결과제목법이죠. 투부정사의 결과제목법은 부사제목법인데 왜 여기 안 쓰냐? 얘는 어떤 애가 만든 문법이라고요?
얘가 만든 애야. 얘가 얘 어떤 애인데 어? 얘 어떤 애인데 졸리죠? 그쵸? 나 아는 얘기 계속 하니까 나도 이 지도를 그릴 수 있는데 선생님 설명하고 있으니까 결과적 용법 어떤 애가 이런 애가 만들었다니까? 결과적 투부정서의 부서적 용법 중에서 결과적인 용법은 이런 애가 만든 얘 어떤 애인데 어? 어떤 애인데 얘 어떤 애냐고 도훈아 얘 어떤 애인데 He grew up to be a lawyer 어 이게 바로 투부정서의 부서적 용법 중에서 결과적으로 사용된 거야 어떤 애가 만들었는데 어? 어? 게을러 터진 새끼가 만든 거다 라는 얘기 안 했어요? 응? 처음 들어봐요? 몇 번 들어봤는데? 여덟 번은 들어봤죠 최소 어, 얘가 안 게을렀으면 게을러서 이런 문장 만들었는데 안 게을 원래대로 하면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그랬어? He grew up and he 그렇지 뭐 이거 하든지 뭐 어차피 이 형식이 He grew up and he was 또는 he became a lawyer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라 했죠 근데 얘가 사라지는 순간 문법적으로 뭐가 사라져서 접속사가 사라져서 더 이상 누가 나를 한 번 더 쓸 수가 없게 됐다 했죠 근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동일인이야 동일인 아니야 그래서 얘 없애고 얘를 to 부정사로 to be, to become으로 한 거 이걸 보고 결과적 용법이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간에 낀 거 하나 아직 안 했네요 여기는 이제 뭐예요?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쵸? 맞습니까? 네. 형용사적 용법 어, to 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했어 한 번 더 땡겨 뭐 튀어나올까?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형용사. 너 한글 뗐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하면 어, 형용사적 용법 이제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손을 댈까? 응? 응? 어떤. 어 좋네 그래. 어떤 좋다. 어, 어. 그래서 어떤. 끝! 이게 다야? 옹알이 베이비 토크에서 좀 벗어나서 문장을 좀 얘기해봐 뭐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 What? 뭐 이런 거 쓸까? 어? 어? 어떤 거? 읽을 책 어 읽을 책 어 그다음 또 너 살을 붙여봐 어, 오늘 눈 왔는데 눈사람 안 만들어봤어 어 점점 굴려서 눈사람 완성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 뭐 이게 끝이야 한글만 쭉 쓰고 끝내는 거야 어 how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답답한 놈들아. 어? 그치? 읽을 책, a book to read 자러 갈 시간 time to go to bed 야, 그런 얘기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조용히 있냐고 어? 그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뭐를 꾸며준다 이제 정리하면 되겠네 뭐를 꾸며준다 어떤 이니까 명사 꾸며주겠네 예?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낼까요? 한 두 개 정도 더 땡길 게 남아있죠? 어, 한 번 더 땡겨봐 뭐 딸려 나오는 거 뭐 없어? 응? 뭐 딸려 나오는 거 없어? 무슨 주의? 어, something to drink 남아있네 남아있는 땡길 거 두 개 이거 남았죠? 그렇죠. 맛있는 먹을 어떤 거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delicious to eat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어?
됐습니까?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one, someone, something, anything, anyone, anybody, somebody 이런 애들 됐습니까? 사랑할 어떤 사람? Something 사랑, somebody to love, is somebody to love. Find me somebody to love. Find me somebody to love. Som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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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body. 이 노래 몰라요? 네. 나한테 사랑할 사람을 좀 찾아달래. Find me somebody to love. 나나. 응? Find 명령문이잖아. Find me. 나는 좀 찾아줘. 누구를? Somebody to love. 어떤 누구를? 사랑할 어떤 사람을? Find me somebody to love. 투부정사의 형용사형법이죠. 됐습니까? 기왕이면 좀 예쁜 사람이면 좋겠는데? 어? Somebody pretty to love. 하면 되겠죠. Somebody pretty love. 됐습니까? 그런 게 형용사형법이죠. 습니까? 어순주의까지 했고, 어, 얘 이제 다 받땡겼고, 그 다음에 얘, 어, 얘, 얘 뭐 할까? 살아있네. 살아있네. 투드링크 아니, 뭐지? 살아있네. 살아있네 또 뭐지? 살아있네. 뭐 맨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버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경만 했어요? 어? 체험학습 안 했습니까? 어? 딸기 농사 짓는 거 구경만 했어요? 딸기 안 따봤어요? 가서? 어? 유치원 가서 딸기 따보고 했잖아. 어? 해봐. 딸기 따봐 좀. 딸기 따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Ready to have it. 응? 아닌가? 그거 맞지 않나? 어. 이미 사용된 거 제가. 뭐 살아있네.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줘 봐. 뭐지? Bread to have it. 아, bread to have it. 그건 또 뭔 뜻이야? Bread to have it. 이거? 아니면 it 이거? 뭐. 그 그냥 첫 번째 거. 아, 이거. 어, 설명해 봐. 잘 붙여 봐. 어, 난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아, 뭔지 모르겠네. To have bread.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어, 고개만 끄덕이고 있는 거고 진짜로 어, 설명해보라 그러면 하나도 몰라요. 개코도 몰라요. 어? 뭐? 어, 브레드 니드도 있구나. 어, 브레드. 어. 어, 브레드 또 뭐? 니드 투. 니드 투. 이게 살아있는다. 어? 여기에 it? 이거? Oh, bread need to eat. 그렇지, 뭐냐? 그렇지, 아, 뭐냐? 멋지다. 어? 뭔데? 뭔 얘기하고 싶은데? 좀비 때려잡아라. 어, 좀비 때려잡으면 살아있죠. 그렇죠, 좀비는 아무리 때려잡아도 아, 살아있는 거죠. 아! 어! 어, 기억날 것 같은데? 그, 쓸, 채. 네, 아, 맨날 구경만 하고 전치사 앞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래 뭘 하나 만들어 보라고. 선생님 근데 그 아까 전에 제가 말한 뭐. 이승 그 바지 이지 아니 어! 선생님 저 알았어요 이지. 알았어요 투 라이드 온 투 라이드 온이다. 어 뭐 얘기해봐. 그 라이드가 아니고 라 쓰다. 아 라이트. 네 라이트 투 라이드 온. 내가 너무 맨날 얘기하는 게 왜 완성을 안 시키냐고. 아, 그래서 온 펜슬 아닌데. To write on pencil. 아니, to write on paper. To write on paper. 네. 내가 너무 맨날 얘기하는 게 왜 뭐 뭐 기억하는 건 좋긴 한데 왜 똑바로 안 하냐고. 아. 뭐를 틀려 잘 가다가 맨 선생님, 저 지금 아, 너 어, 제 뭐 성모야, 어, 너 이번에 울산에 놀러 간다며. 울산 가는 버스 잘 탔어? 네, 잘 타고 가고 있어요. 아, 어, 울산에 잘 도착했니? 선생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저 알았습니다. 물어봤더니 속초래요. 속초요. To ride
write paper on. To write paper on. 나 이런 생애 이런 신기한 문장 처음 봐. Paper to 나 이런. 아. 아,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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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자, 살아있네 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니까 지금 정식용어로 얘기할게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어법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그 전치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형 흉내내봐. 내가 방금 얘기했는 거. 네? 내가 방금 얘기한 거 흉내내보라고. 너 정식 용어 좋아하잖아. 내가 이렇게 저렴한 용어 하면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설명해보라 그러면 뭐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는 듯이 눈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정식 용어로 얘기해봐. 살아있네. 어, 살아있네. 예, 정식 용어 설명. 어, 살아있네. 저, 살아있네. 잘 모르겠나 봐. 어. 형용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를 수식. 아, 형용사 용법, 역. 형용사 용법인데. 전치사를 수식할 때 전치사를 수식해준다? 아 얘가 수식 행위를 받고 있단 말이지 지금. 아니요. 명사를 수식했다. 그럼 다시 한번 해줄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그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는 전치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앞에 건 기억나는 전치사의 목적어? 그게 어렵지? 그래, 그러면 살아있네라고 제대로 기억해. 어? Paper to write 하면 안 된다고. 네. 어? 쓸 편지. Letter to write on. 그쵸. Letter to write on이죠. Write letter. Write on. 맞죠? Letter to write on.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이 차이 없구나. 어, 쓸 편지. Letter to write. 뭐 한 통이면 a letter to write on. 쓸 편지 한 통. A letter to write.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앉을 의자. 아, 알아. Chair to sit on. A chair to sit on. 놀 친구. Friend to play. With Friend to play with. 네. 다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명사를 꾸며줄 때 그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엔 그 전치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가 뭔 소린데? 그러니까 저거 paper to write 오늘 일반 문장으로 돌렸을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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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 on paper인지 아니면 그렇지 그 얘기라고 그 얘기 어?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종이에 쓰다 write on paper 니까 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명사를 꾸며줄 때 그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에 전치사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가 여러분들이 방금 뭐 해본 거야 write on paper지 write paper가 말이 되냐 어? 종이 위에 쓰는 거야? 종이를 쓰는 거야? 종이 위에. 종이 위에. Right 뒤에 오는 페이퍼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서 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 빼먹으면 안 된다고요. 반면에 쓸 편지라는 표현은 write on a letter가 아니고 write a letter잖아.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책 읽다. 책 읽다. Read a book이니까 읽을 책은 a book to read 하고 read 뒤에 아무 전치사도 없는 거라고 네 돌보다 3종 세트 기억나시죠? Care, 네 take care of 그렇죠 그럼 돌봐야 할 little brother take a little brother to take care of of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까? 진짜로? 네 진짜지? 자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 설명 다 끝났어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할까? 투두에 not 넣으면 not to do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설명은 지난 시간에 쭉 다 했었고요. 뭐 빠트린 거고요. 자, 그래 투부정사의 명사제어법인데 주어랑 보어만 먼저 하겠대요. 네. 무슨 어가 빠졌어? 복잡해요. 왜 빠졌지? 제일 중요하고 길어서. 제일 중요하고 길어서 그렇다. 내용이 많아서. 내용이 많아서. 어, 그래. 어, 그럼 뭐 내용이 많다. 어떤 내용이 있는데? 아, 좀 이따 봅시다. 일단 주어 보어. 자, 아까도 설명했듯이 to 부정사의 명사제어법이라고 말하는 순간 to 뭐 예를 들어서 뭐 to make the cake 이런 덩어리가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고 명사적 용법이면 무슨 어 따진다? 어를 뭐를 따진다? 어를 따지는데 주어, 보어, 목적어가 있다. 주어 역할 뭐뭐 하는 것은 어떻다? 됐습니까?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이롭다. To exercise every day is good for you. 이런 게 to 부정사의 명사제어법이 주어 역할하는 거겠죠. 근데 to 부정사의 명사제어법이 주어 자리에 있으면 생긴 걸 별로 안 주어하니까 뭐 한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쓴다는 설명이 이어지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충분히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안 쓰면 어떻게 표현돼 있는데? To get enough sleep is important. 근데 이렇게 생기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걸 안 좋아하고 얘들은 어떻게 그려지는 걸 좋아한다? 요렇게 그려지는 걸 좋아하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진 게 뭐다? It's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됐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물론 특히나 누구에게 이게 중요합니까? 특히나 이런 to get enough sleep 하는 건 특히나 누구에게 더 중요해? 아니, 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10대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표현 좀 어려울 테니까 10대들에게 중요하다란 말 넣을 거야. 네. 이 문장에다가 넣어줄 거야. 일단 10대가 뭐지? teenagers라고 아. 표현하면 되겠죠. 네. 여기 어디다가 알바준 자리에다 teenagers 넣어서 읽어줘. 네. 됐습니까? 어, 읽어줘. 아, 예. 읽어줘. It i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enough sleep. 맞아? 네. 어, 뭐라 그랬는데? It i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아, 잠깐. Teenagers. 어, 그래. Teenagers to get enough sleep. 맞아? 네. 뭐라 그랬는데? Teenagers. It i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enough sleep. 그럼 10대가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야? 충분한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거야? 충분한 잠 자는 거. 이건 지금 왜 하는 거지? For teenagers가 맞는지 아니면 over teenagers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검증해 본 거고 따져봤더니 for teenagers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보호 역할. 지금은 to 부정사의 무슨적 용법이니까 무슨적 용법이니까 명사적 용법이니까 여기 이걸 커다랗게 쓴 이유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호 역할은 뭐가 뭐 될 때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너브 모르는 사람 없겠지? 소설. 오케이. 조용히 하시고요. 오래간만이라서. 캐릭터의 뜻이 선생님이 최소한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얘기했죠? 네. 됐습니까? 최소한 세 가지 뜻. 그리고 여기에 이 문장에서의 뜻 뭐냐 그 세 가지 뜻 중에서. 그 다음에 뭐 내 소망은 그 배우를 직접 보는 것이다. 여기에 직접이란 말 부사죠. B의 1번에 직접이란 표현이 보이고요. 부사고요. 그 녀석이 뭘지 익혀두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왠지의 목표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것이다. 그의 꿈은 로봇을 발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을 찾아서 밑줄을 걸어라. 뭐 C의 1번에서는 hard의 다양한 의미 최소한 4가지
형용사로서 뭐 세 가지나 두 가지 부사로서 하고 그 다음에 hardly와의 관계 됐습니까? 이번 설에 hard와 hardly는 같이 앉아서 떡국을 나눠 먹을지 말지 그 다음에 hardly 하면 이 친구랑 이 친구도 생각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S로 시작하는 녀석과 최근에 만나본 R로 시작하는 녀석 됐습니까? 뚜뚜뚜루뚜뚜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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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with the dentist가 보이죠? 체크업만 있었으면 체크업의 뜻을 여러분들이 좀 추측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 체크업 with the dentist가 있으니까 체크업의 뜻이 뭘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설마 dentist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됐습니까? 헤이, 뭘 비웃고 그래? 됐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됐습니까? 되는 걸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나의 소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오케이. 아, 이거 갖고 났어. 그래서 네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나는 뭐 벌써 많이 타고 있으니까 나는 뭐 별 상관없는데 네가 자전거 타는 건 좋은 운동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까지 뭐 할 거냐. 명형부. 네? 명형부를 할 걸 하라고 아, 할 것 같아? 뭐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뭐. 투부정사가 한 문장에 뭐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만약에 내가 지금 다 뭐 저 꼼꼼히 보진 않았는데 투부정사가 뭐 두 개 이상 있다면 명형부 해보시고요. 어차피 수업하면서 풀이하면서 물어볼 테니까. 오케이. 내가 궁금한 건 여기에 있는 to do 중에서 to do 중에서 뭐 doing의 형태 가능한 애들 몇 개가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to do 자리에 doing의 형태를 써도 상관없는 친구는 어떤 녀석들이 있을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투부정사 명사요법 끝난 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명사요법인데 이번엔 뭐? 목적어에 대한 얘기 하겠답니다. 근데 목적어에 대한 얘기 하면서 플러스 뭐도 하겠대요? 뭐도 하겠대요? 뭐도 하겠대요? 눈 안 달렸어요? 플러스 투두. 됐습니까? 그러면 얘 잡아 땡기면 뭐 튀어나오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셔야죠.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잡아 땡기면 뭐가 이렇게 철퍼덕 나와가지고 아유 오래간만이다 얘들아 아유 내가 이 밑에 내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다섯 글자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도 할 거냐 좀 이따가 이제 W냐 E냐 아 원래는 L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지. L이냐 W냐 E냐 T냐 이 얘기 하겠죠? 아니야? 어? L이냐 W냐 E냐 T냐 이 얘기 하겠죠? 네. 그렇잖아 성모야. 이 얘기 할 거 아니야. 어? L이냐 W냐 E냐 T냐 이거 안 해요? 그게 뭐예요? 도원아 이거 할 거지 그치? L이냐 W냐 E냐 T냐 이거 하겠지? 그치? 맞지? 네. 어 그게 뭔데? 말해요? 어 말해도 돼. Like. 그렇죠. Like 쪽이냐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Try 쪽이냐 저러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이게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요법에서 목적어 파트를 따로 하는 이유죠. 지금 쟤는 있잖아 막 그 옥수수 밭에 갇혀 있는 애 같아. 너 드론 띄워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좀 봐라. 어? 옥수수 알갱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어? 여긴 어디 난 누구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좀 보라고 좀. 눈만 하나의 개구리가 되지 말고. 넌 똑같아 이새끼야. 여기서는 어디까지 나올 거냐? 얘들만 다루겠죠. Like, Want, 그리고 Try에 대한 얘기. 얘는 자 지금 아, 챕터 제목이 뭐라고요? 투부정사요. 어, 다음 챕터는 유명사에서 여기서 하겠죠. 그러면 뭐 여기에 같이 있는 이 친구도 있고 그쵸?
뭐 이 친구도 있고 이 친구도 있고 이 친구도 있고 뭐 이 친구도 있고 있잖아, 그렇지? 어. 그다음에 두 단어로 된 건데 이거랑 이거랑도 있고, 그렇지? 어. 맞잖아. 아니야? 맞아요. 뭔데 이거? 프리페어. 프리페어. 아니 아니 괜찮아. 아, 아니 그냥 준비하는 거야. 아 아니 무슨? 프리페어 접속이고. 아, 잠깐만요. 아빠 양말. 아. Practice doing. 아. Avoid doing. Keep doing. Finish doing. Keep up. Keep up doing. B. 창문 열어도 되겠어? 창문 열어도 돼? 무슨 냄새 나는데? 어 냄새 나더라? Would you? Would you? Would you? Do you? Would you? Mind. Mind opening the window? 아, 죽지 않아. 네, 네, 맞습니다. 칭찬은 필요하죠. 정말 잘했어요. 됐습니까? 자, 계속, 계속, 알겠습니까? 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목적어 역할,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뭐뭐 하기를 뭐 계획한다, plan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wish to do. 이건 아시죠? 네. 기대하다. To be continued. 기대하다. Expect to do. Continue 0 있고요. Continue. 아 지금 to do만 모아놨는데 갑자기 continue가 왜 나와? Continue to do doing. 어디서 들어본 건 있는데. 자, 너 방 정리하라 그러면 책을 몰라. 그것까지 좋아. 책을 잘 꼽아놓고. 그쵸? 연필 뭐 필기구 잘 정리해놓고 이런 것까지 좋은데 책 정리했는 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만화책 옆에 막 성인 잡지 있고 뭐 그래서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고 막 이런 분위기야. 성인 잡지 이런 건 침대 밑에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어? 뭐 책이랍시고 전부 한 대 때려 넣으면 돼? 좀 디테일하게 정리하란 말이야. 어? 뭐 만화책 한 군데 쫙 순서대로 쫙 꽂아놓고 이런 좀 디테일한 거 만화책 옆에 뭐 요리책 꽂혀있고 요리책 옆에 뭐 대하 서사시 같은 거 막 있고 뭐 그 옆에 뭐 어 시집 있고 막 이러면 아 그 시집 어딨지? 막 책 다 뒤져야 돼. 어? 정리 좀 꼼꼼하게 하라고. 오케이. 뜻으로 투부 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에 want to do, hope to do, need to do, plan to do, like 아, big, decide to do, agree to do, learn to do, start to do, 아이, 네, 아. prepare to do, 맞습니까? 동그라미 안 치는 애들, like to do doing, begin to do doing, start to do doing, like 나왔으니까 두 녀석 더 얘기해 주세요. Love, hate, 그리고 우리 전문가, continue, continue 여기 있다, to do doing. 뭐가 와 상관없는 애들. 오케이. 그래서 뭐 브라이언 집에 애완동물 한번 키워보고 싶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너의 계획에 대해서 아유 그 얘기 하겠죠? 네. 그렇지 그 얘기 할 거 아니야. 준비는 돼 있지? 네. 딱 보는 순간 아 또 선생님 지겹게 또 해 막 이런 생각 들죠? 리더트요? 어! 아 그쵸? 그치? 네. 그래야 되지! 그쵸? 시끄라! 응? 오케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장. 브라이언은 집에 애완동물 갖고 싶어 합니다. 브라이언 wants to have a pet at home. 그 다음에 우리는 너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만 한다. We need to talk about your plans. We have to talk about your plans. 이제 하나 남았네. We must talk about your plans. 오 이렇게 경쟁심을 막 유도하니까 막 머릿속에 쏙쏙 뽑혀 잘 나오네요. 됐습니까? Need to do, have to do, must to do 의무 표현이었죠. 됐습니까? 빈정도 상하고 좋죠. 빈정 안 상했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 왜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지금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에서 왜 다루는 걸까? 의문사 플러스 투두를 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에서 왜 다루겠어? 당연히 모든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다 무슨 적용법이니까?
다음 명사적이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는 없다 라고 외치고 시작하면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예. 자, 그래 다 같이 외쳐주세요. 뭐는 없다? Why to do. 그렇죠. Why to do는 없다. Why to do가 없기 때문에 아까 하기로 한 거 얘 잡아당기면 튀어나오는 얘가 튀어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 do는 문장에서 계속해서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라는 문법입니다. 의문사 to 부정사는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 적용법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피자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무엇을 궁금해한다고? 피자 어떻게 만드는지. 나는 언제 출발할지 알고 있어. 무엇을 알고 있다고? 언제 출발해야 될지를. 됐습니까? 다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지란 뭐 그래서 뭐 나와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주어 슈드 동사 원형인데 이거 무슨 수학공식 가르치듯이 하고 있어. 얘는 뭐 내 분위기에 따라서 슈드를 써야 할 때도 있고요. 꼭 슈드를 써야만 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뭐 내용에 따라서 뭐 could나 can이나 will이나 이런 다른 조동사로 바꿨어도 됩니다. 슈드만 되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밑줄 긋고 다섯 글자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써주세요. 다섯 글자. 안? 네. 다섯 글자 써달라니까? 아! 응. 아니, 간접을 물어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간접을 물어본이라는 말은 요 바로 앞에 했던 단어, 챕터 제목이 뭐였지? 응, 봐도 돼. 바로 앞에 했던 챕터 제목이 뭐지? 형식. 아, 형식? 어? 우리가 순서대로 했냐 이 똥개야? 아, 여자가 접속사. 그래. 이마 얘는 접속사 파트에서도 내가 몇 번 얘기해서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네. 어, 왜 했더라? 도대체 접속사 파트에서 간접 의문문 얘기할 일이 왜 있지? 접속사 파트에서 간접 의문문 얘기할 일이 뭐가 있죠? 에 들었잖아. 접속사 파트 할 때 니들 들었죠. 교재에는 없지만 이러면서 내가 간접 의문문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3 올라가는 친구들이니까 간접 의문 접속사 파트에서 얘기해야 돼.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어. 그리고 얘는 접속사 파트에 우리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 배웠죠?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뭐 배웠죠? 아씨 뭐 얘는 배운 적이 없어요. 어? 접속사 파트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배운 적이 없죠. 왜? 얘는 전부 다 어디서 배우기 때문에 관.. 예? 아 캐놓고 저러고 있습니다. 얘는 전부 다 어디에서 배우니까 관계사절에서 배우니까 그렇습니다. 어? 접속사 파트에 얘는 아, 얘가 있어야 되는데 안 다룬다 그랬고 얘는 따로 독립했어 관계사절이라고. 어? 그리고 이제 부사절이니까 뭐가 부사라고 when, where, how, why 이런 얘기 했죠. 웬 웨어 하우 와이에 속하지 않는 부사절 두 개가 있었어. 조건의 부사절하고 양보의 부사절. 웬 웨어 하우 와이에 대한 대답은 아니지만 걔들도 부사절은 맞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냥 라면하고 비록 뭐뭐이지만 됐습니까? 뭐 그러면 뭐 if, unless 막 머릿속에 막 이런 게 막 폭풍처럼 지나가죠. 그렇죠. 더, 더 막 이런 게 지나가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번 교재에서 명사절은 유닛 한 개밖에 없어. 없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아이 니들 중2인데 이 문법 교재 명사절이 유닛 하나만 있어서는 부족하다 라면서 내가 이때 뭐라 그랬냐? 간접 의문을 이때 얘기했어. 자, 이 책에 있었던 유일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뭐였어? 대시죠. 그렇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모두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다. 모든
의문사들도 다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의문사가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뭐라고 부른다? 간접 의문이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문법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어떤 연결고리들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뭐 나는 투부정사는 잘 아는데 명사가 뭔지는 몰라. 이런 사람은 없어. 다 연결,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됐습니까? 어떤 구멍처럼 좀 촘촘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구슬이 아이 무식한 것들 구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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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이 닥쳐서 하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고 똑같은 얘기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가 뭔 소린데? 난 구슬이 보석이 있어. 이게 만들어야지. 잘 알고 있네. 아무리 좋은 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얘를 써먹으려면 잘 연결하고 어? 촘촘하게 해놔야지. 완성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들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설명합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명사처럼 쓰인다는 얘기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피자를 만들어야 할지, how to make pizza.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이런 것들을 보고 의문사 플러스 투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어는, 이거를 이제 간접 의문으로 바꿀 때 여기에 있는 주어는, 뭐가 잘 돼야지 주어를 잘 쓴다. 0단계가 잘 돼야지 잘 쓸 수 있겠죠. 이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0단계라니 회상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냐 말이지. 그렇습니까? 선생님이 똑같이 생긴 두 개를 썼죠? 그렇죠. 두 문장에 반복해서 등장한 건 뭐? When to go there 똑같이 사용됐죠? 오케이. 그러면 I don't know when to go there 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간접 의문 바꿔 쓸 수 있겠죠? 바꿔주세요. 알아노 when I should go there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ll tell you when to go there. 똑같이 해주세요. When should you 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뭐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 공식 아무리 외워봐라. 됐습니까? 여기에 있는 주어는 내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간접 의문문은 구야 절이야? 간접 의문문은 구야 절이야? 그렇죠. 생각할 게 있나요?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없어? 여기에 땅콩 들어있죠? 구야 절이야? 절이면 오 내가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명사절이라고요. 됐습니까? I don't know what to wear to the party. 난 모르겠다. 파티에 뭐 입고 가야 될지를 누가 뭘 입고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야. 내가 뭘 입고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니까 이렇게 바꿔놨죠.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I don't know. 파티에 뭐 입고 갈지. What to wear to the party. 하고 같은 표현은 뭐? I don't know. What I should wear to the party. 니까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뭐라고 물어봐갈게.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할게. What
라고 물어봤겠죠. What should I wear to the party? 나 파티에 뭐 입고 가야 돼?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wear to the party?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친구한테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wear to the party? 라고 하는 건 좀 더 어떤 표현이다? Can you tell me what I 친구가 전화해서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wear to the party?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더 어떤 표현이다? 좀 더 어떤 표현이다? 좀 더 어떤 표현이다? 좀 더 어떤 표현이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왜 있다? Polite expression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간접 의문문이다. What's your name? 뭐 형사야? 어? What's your name? What color do you like? 형사야? When were you last night at 5? 너 형사야? Can you tell me where you were? 어디 계셨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요? Do you remember where you were? 어디 계셨는지 기억나세요? 알겠습니까? 간접 의문은 왜 만들어졌다? 공손한 표현을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두의 의미.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언제 떠나야 할지. When to leave. When to leave. 어디에서 점심 식사를 해야 될지. Where to have lunch. 하면 되겠죠. 피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How to make pizza.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Who to lo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한다고요. 자, to do에 안 넣으면 not to do, never to do 나왔습니다. 우리가 결정했다. We decided. 집에 머물지 않기로. Not to stay home. 됐습니까? 그렇게 됐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메리 보면 뭐가 딸려 나와요. 메리 쳐다보니까 메리. 뭐가 딸려. 어. 메리. 그렇지. 메리 미 나왔어. 같이 딸려 나온 애들 주주룩 있잖아. 비짓, 엔터, 디스커스. 그리드. 그리드 뭔데? 응, 그리드 뭔데? 그래서 greet to the teacher 하면 되겠죠? 선생님에게 인사한다. greet to the teacher. 그러면요? greet the teacher 라고 한다고요. 전체 쓰면 안 되는 애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정식명칭. 정식명칭.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됐습니까?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요? Discuss the problem. Discuss 의 뜻이 뭐였더라? 뭐였지? Discuss. 뭐? 아, solve the problem 하고 같은 뜻이다. Discuss. 토론하다, 토의하다, 논의하다, 니네 교과서 1학년 때 나왔던 거, mural 나오는 거. 네? mural 몰라, mural? mural이 뭔지 또 다 모르지. mural? 어, mural. 벽화, 벽화. 아하! 네, 기억납니다. 다행이네요. 오케이. 문양 아들이 갓도로 빈칸에 맞은 말을 써라. 어쩌고저쩌고. 이거 또 뭐지? 이런 사람 없겠지. 설마 파닉스 안 된 친구도 없겠지. 이거 뭔데 이거? 짐밥 이런 애들 있다니까. 짐밥.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뭐 할 것 같아? 뭐 할 것 같아? Like 쪽인지 원지 쪽인지 잘. 흔들 쪽인가? 뭐 해도 되는데요. 그거를 할 만한 게 있나? 그래서 모자리에
투수 자리에 뭐 되는 애들, 두잉 되는 애들 찾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것 같죠? 이게 A 할 거고 B 할 거는 뭘까요? 저요. 어? 뜻이 달라지는 거랑 또 왜 가장 열어봐? 간접으면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전환해 주세요. 내셔맨까? 오케이. 자, 배운 거 배우니까 다시 한번 더 단단하게 이제 진짜 딱딱하게 머릿속에 이제 기억 오래 남는 거죠, 이제. 그쵸? 이번에 오래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다? 명사가 끝났죠. 됐습니까? 오케이. 투부정사 형용사의 용법 뭔데? 뭐가 형용사 용법인데? 배우는 사. 아니다. 그거 그 명 명사를 수직해 두는 명 그 명사를 수직해 두는 건데. 투부정사가 그 명사가 전치사를 적어버려. 이 간방에 나눠져 있어야 될 게 왜 한꺼번에 다 튀어나와 그냥. 튀어나왔어요?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 뭐 만든다? 어떤 것 만든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순주의하고 뭐 그 다음에 살아있네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하는 뭐뭐 할 뭐 우리 뭐 이렇게 교재에 나오는데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더라? 우리끼리는? 그렇죠. 뭐뭐 하기 위한, 자러 가기 위한 시간, 읽기 위한 책, 뭐 해석은 뭐로 해든 상관없습니다. 다 어차피 똑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오는 투부정, 아, 명사를 꾸며준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 초딩 때 뭐라 그랬어요?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또 써야 돼?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떤이 어떤 것? 아, 어떤이 어떤 것 된다고요? 어떤이 어떤 것 되는 거 한번 만들어봐. 어떤이 어떤 것 만들어봐. 어, 해피, 곧 만들어줘. 해피니스. 이게 수부정사 형용사의 용법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니요. 해피가 해피니스 되는 게? 뭐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고. 그래서 앞에 오는 이란 말을 여기 써놨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재미 좀 볼 시간이라네요. 그렇죠? 재미 좀 볼 시간이다. 그 다음엔 나는 너한테 말해줄 중요한 뭔가를 갖고 있다. 이 말하고 있죠. 준비됐지? 됐습니까? 자, 먼저 재미 좀 볼 시간이다. It's time to have some fun. It's time to have some fu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난 너에게 말해줄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Something to tell you. Mm-hmm. 난 너에게 말해줄 중요한 뭔가를 갖고 있다. I know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오케이. 그래서 이 예문 하면서 내가 뭐 주의까지 한꺼번에 얘기했다? 어순주의까지 한꺼번에 얘기했죠. 만약에 여기에 사용된 게 something이 아니고 그냥 thing이라도 전달되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something이 아니고 thing이 들어갔을 때 난 너에게 말해줄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 그렇죠. I have an important thing to tell you. 난 너에게 말해줄 중요한 것을 갖고 있다를 그 something 아니고 thing이 사용됐을 때 어순은 뭐라고요? I have an important thing to tell you 라고요. 그냥 thing이 아니고. 자, 이거 some을 여러분들 중1 때 공부할 때 내가 some
내가 쭉 썼는 것들 만날 때마다 뭐 해봤던 애들이야. 만날 때마다 뭐 해봤던 애들이야. 그쵸, book books money 했던 애들이죠. some book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many book books money, many books, a lot of books money, a few books, a little money, every second, every book, one of the one of the books. 그래서 얘들 전부 다 지금 여기에 등장한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요, 문법적 용어 좋아하는 친구 뭐라 그런다. 씨, 뭐야 너 왜 안 사려져. 얘들을 보고 수량 형용사 나올 때마다 내가 북북스머니 했어. 어? 자, 그래서 something이란 단어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라 그러니까 어순주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외우는 것, 뭐 물론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지만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유로 내가 이 설명했어. something이란 단어는 thing이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가 이미 하나 붙어있는 거다. 그래서 또 다른 형용사를 붙이려니까 형용사 명사는 원어민들이 느끼기엔 이상하게 느끼나봐요. 형명은 이상한가봐. 그래서 형용사 앞에 또 형용사가 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형용사는 일로 간다 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탄생한 게 뭐다? 뭐주의다? 어순주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던 말 여기 있네. 어? 내가 니들 보고 한번 말해주고 따라해보라고 했던 말 여기 있네. 읽어봐.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긴 말을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요? 살아있네. 쓸 편지, letter to wife. 그쵸. 넌 편지 위에다 써라 그래. 편지를 써라 그래.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아이는 다정한 대화 나눌 누군가가 필요하대요. 그렇죠? 그 남자아이는 다정한 대화 나눌 사람이 필요해요. The boy needs someone sweet to talk to. The boy needs someone sweet to talk to. 그렇습니까? The boy needs.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단 말인 거죠.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30. 아, 그렇죠. 이것보다는 그렇죠. 이게 낫겠다. 상처에 상처에 못 뿌리는 사람이야. 속옷 뿌리는 사람이죠. 그쵸? 막 그쵸? 그게 아픈 거예요. 어? 야, 속은 나트륨이 자극하는 거지. 신경계 그런 거 있어. 그쵸? 됐습니까? 궁금한 거, 과학적으로 궁금한 거는 우리 도원에 다 물어봐. 됐습니까? The boy needs someone salty to talk to. 됐습니까? My sister has many toys to play with. Play toys야, play with toys야. 이 말이죠. Talk someone이야, talk to someone이야. Talk to someone이라고요. 우리가 뭐 말하다라는 동사가 say, tell, talk, speak 많은데 뭐 tell은 tell A, B 사형식이나 tell A to do 5형 5-3에 A 쓸 때 쓴다고 얘기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talk는 뭐 좋아한다 그랬다? talk는 뭐 좋아한다? 전치사 좋아한다. 그것에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다. Talk about it 하면 되겠죠.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talk to겠냐? Let's talk about it 이렇게 얘기하죠. Talk는 명사를 가지고 싶을 때 전치사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친구죠. 뭐 그런 식으로. Talk someone이 아니고 talk to someone이고 play toys가 아니고 play with toys니까 그래서 얘들을 보고 살아있네 라고 얘기한다. 자, 특정 대명사를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동시에 수식하는, 그러니까 이거 뭐 쭉 끝까지 가봤더니 결국 중 정리하면 뭐 어순주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ome, 여기에 있는 thing, one, body가 명사인데 여기에다 수량 형용사를 붙인 표현 something, anything, nothing,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같은 애들은 형용사가 추가될 때 something delicious to eat
이 어순을 써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날씨가 더운가 봐요. 그쵸? 날씨 더울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I want to drink something cold. 투부정사 명형부. 나는 I want to drink something cold. 명형부. 부사적. 부사적이죠. 그렇죠? 아니요. 뭐지? 명사적? 응, 왜 부사적인데? 어? 어? 안만 기다렸다. 됐습니까? To drink 명형부.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형용사 제곱법이죠. 그래서 to drink가 꾸며주는 말은 맛이 어떤 것인가. 또 얘를 꾸민다고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투두가 콜드를 꾸미고 있으면 얘는 형용사 용법이 될 수가 없죠? 무슨 용법이 돼야 돼? 아깝다. 부사적 용법이 돼야 되죠. 왜? 만약에 여기에 지금 이제 얘는 지금 얘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용법인데 만약에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얘가 뭐 쭉 분석해 봤더니 뒤에 나오는 투두가 얘를 꾸며주고 있어. 그럼 무슨 용법이라 해야 돼?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부사제곱법인데? 그럼 어떤 어떤이야? 어찌 어떤 되는 거야? 어찌 어떤 되니까 그러면 to 부정사의 부사제곱법이 되겠죠. 좀 이따 만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비립 보니까 반갑죠. 인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 데니엘에게 제 강권을 줬고요. 왜 뭐 탭댄스도 탭댄스 학원 동시에 다니고 있어? 자 여러분들은 의지하다를 찾아봐야 되겠죠. 아 여기 옛날에 찾았는데 두 단어로 돼 있습니다. 어 저 알아요. 오 말해봐. 아 알렸어요. 밀 아니에요 밀? 어? 윌이 명사로서 의지란 뜻은 있지. 나는 의지하다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투윌 명사에 투 붙이면 동사입니까? 아니죠. 아 맞네. 아무튼 의지는 뭐예요? 우리는 거기에 갈 시간이 없고 마이클은 앉을 의자 하나 필요했었고요. 자, 그 다음 형용사제곱법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지금부터 부사제곱법이고 사실 부사제곱법이 종류가 뭐 세분하면 되게 많아요. 뭐 아, 의도, 뭐 목적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의도, 감정의 원인, 뭐 결과까지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그래머타파 1권에서 1학년 문법으로 다 다뤘었는데 이제 추가될 예정입니다. 몇 가지가 더. 자, 이미 알고 있는 뭐 다 이미 해놨겠지?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제곱법 1에서는 의도와 감정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의도하면 여러분들 뭐 지금부터 도나 학교 친구가 도나 난 투부정사의 부사제곱법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설명 좀 해줘. 첫 단추 끼워봐. 문법 책에 내가 뭐뭐하기 위하여. 자 근데 친구한테 이 말 하기 전에 좋은데 시작 아주 좋았어요.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 근데 이렇게 말해주기 전에 난 친구한테 뭐부터 한번 확인하고 싶어. 친구한테 뭐부터 물어보냐? 너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하고 목적어가 뭐가 다른지부터 좀 혹시 아니? 부터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그치?
그러면 친구가 목적어는 3형식부터 나오는데 동사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목적어고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은 뭐뭐하기 위하여란 뜻으로써 why에 대한 대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동원이가 너는 나보다 잘하네 가면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설명해줘야지 그치 맞지? 성모도 마찬가지지 친구가 성모야 난 투부정사의 부사제목법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 그나저나 목적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하고 목적어하고 뭐가 다른지 아니? 부터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구분을 못하면 야 이제 친구야 이제부터는 목적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넌 의도라고 해라 너 목적이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하고 목적어가 뭐가 다른지도 모르는데 이 목적이라고 자꾸 하면 너 나중에 머릿속 뒤죽박죽 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린 자꾸 의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 녀석만 뭐가 좀 다르죠? 그렇잖아 성모야 그쵸 뭐가 달라 뭐가 다른데 얘만 의도요? 의도가 지금 이제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제목법과 모든 다른 투부정사랑 뭔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뭔데? 그건 민준이가 알지 않을까요? 아 너는 몰라? 기억이 잘 안 납니까? 뭐가 다른데? 인간인가 알겠어 해석이 다르다! 그리고 그렇죠 In order to do, so as to do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투부정사의 투부정사가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In order to do 또는 so as so as to do로 할 수 있다면 갑자기 딴 동네 잠깐 갔다 오고 싶은데 in order to do so as to do 하니까 아 저 머리가 기억 나 같은데 아니 기억이 있어 깜짝이야 아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나 조용히 있을게 In order to do so as to do 하니까 처음 들어보는 거야 I went there to meet her 난 거기 갔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여기다 컨트롤 C 하고 내가 컨트롤 C 하는 이유는 알지? 컨트롤 V 했어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했단 얘기는 여기를 이제 싹 갈아엎겠단 얘기잖아 싹 갈아엎어줘 와 혹시 이런 거 안 배웠니? 초면입니다 선생님 저 새끼 저거 한 10년 뒤에 나보고 누구세요? 초면입니다 저 머리 털라고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하면서 집에 막 우장판 이만큼 쌓아놓고 막 있는 거 아니야? 어? I went there in order that I will meet her 뭐 이런 거 처음 봐요? 실망이야 배웠었냐? 배웠었지 안 언제 배웠지? 오케이 기억 초기인데 아 이거 아니지 미안 미안 이, I went there so that I would meet her 이런 거 하여튼 배웠지 않냐? so that 응 지금 배웠어 응 그쵸 이거면 뭘 하면서 배웠더라 이거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라 그랬어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고 얘는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구구요 처음 봅니까? so that 아, 소대에서 봤대. In order that은 못 봤다. 오케이. 인정.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본 거야. 네. In order to do나 so as to do는 in order that 땅콩 so as that 아, so that 땅콩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 하다가 의도를 나타내는 절도 최근에 배웠으니까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조육법이라고요? When, where, how, why.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조육법에 속하고 In order to do so as to do로 바꿔 쓸 수 있다. Jennifer went out to walk her dog. Jennifer가 외출했네요. 왜? 그녀에게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거 절로 바꿔줘. Jennifer went out to walk her dog. 절로 바꿔줘. Jennifer went out. Went out. So that she could 정도가 좋겠어요. So that she could walk her dog로 바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멱살 잡고 싸워. 둘이 손잡고 짝짝꿍 해. 네. 내가 뭔데? 내가 물어봤는데. 넌 아이스크림이 좋니? 초콜릿 케이크가 좋니? 네! 내가 선택 의무문을 했는데 yes, no로 대답하냐? 짝짝꿍 하죠? 얘들 둘이 짝짝꿍 하는 문법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CJ일치를 따지는 이유는 뭐다? 여기에 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절이 사용됐다는 건 뭐가 존재한다? 접속사가 존재한다. 됐습니까? Jennifer went out so that she could walk her dog. 그녀가 그녀의 개를 산책시킬 수 있기 위해서 산책시키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 가 없죠. 그렇죠. 감정을 나타내는 뭐 감정을 느끼려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감정을 느낄 수 있나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감정을 느낄 수 있냐고요. Who나 what에 대한 대답들이 감정을 느낄 수 있죠.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쵸? 얘들 품사가 뭐지? 명사. 그러니까 얘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당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형용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감정의 형용사들이죠. 감정의 형용사를 보충 설명하는 말을 감정 형용사 뒤에 붙여놓은 걸 보고 투부정사의 감정의 원인을 표현하는 부사제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I'm sad. Why are you sad? Why are you sad? Because of you. 이런 것도 되죠. 그렇죠? Because my girlfriend is ugly. 이런 것도 되죠. 그렇죠? 맞잖아. 또는 to have the ugly girl as my girlfriend 이런 것도 되겠죠. I'm sad. I'm sad. I'm sad. Why to have the girl, the ugly girl, to have the ugly girl as my 뭐? girlfriend. I'm sad to have the ugly girl as my girlfriend. 됐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못생긴 여자아이를 뭐로 삼고 있어서 여친으로 삼고 있어서 I'm sad to have the ugly girl as my girlfriend. 됐습니까? 누구 얘기야 이 얘기? 누구 얘기야? 속물은 잘생겼으니까 그치? 맞습니까? 잘 다치고 다리 잡고 다치고 코로나 잘 걸리고 좀 시키야 어? 앞발 좀 씻고 다녀 앞발 어? 똥개야. Okay, sad, happy, surprised 등과 함께 쓰인다. He was sad to leave his hometown. Okay, 그가 무슨 시제 어떤 상태가 됐어? 과거 시제 슬픈 상태가 됐죠. 왜? 고향을 떠나게 되어서. 자, 요건 절로 바꿔줄 준비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송모야, 절로 바꿀 준비 좀 해달라고. He was sad to leave his hometown. 됐습니까?
I was happy to see them again. 나는 행복했었다. 왜 to see them again? 그들을 다시 봐서. 이 부분 절로 바꿔주세요. 예. 절로 바꾸려면 선생님 스님이 필요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절이 뭐였지? 이러고 있습니다. 절로 바꿔놨네요. 절이 뭐냐고요? 절이 뭔데? 절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돈 필요한가? 절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쵸? 됐습니까? 근데 이거 안 쓰고요? 보통 뭘 쓰느냐? 얘를 안 쓰고요. 보통 뭘 쓰느냐? 아닌데. He was sad that he left his hometown. 요렇게 주로 쓰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하는 대시야? 그렇지. 잘 대답했어요. 한 완전 생긴 거 겁 많은 데서하고 똑같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대세 번호를 하나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또 있어요. 알겠습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뭐 아 할 거 없어요. 그냥 뭐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어. 그냥 완벽한 문장 끌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새끼 누구야? 대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명사절을 이끈다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 안만 길어봤자 이게 될 수는 없으니까. 됐습니까?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 that. 절로 만들어봤어요. 자, 절로 만드는 거 하나 보여드렸으니까. 그렇죠? 도니! I was very happy to see them again. 절로 만들어줘. I was happy that I Them. 당근 맞았어요? 틀렸어? 싫지는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하고 그러면 되죠? 그쵸. 오늘 기분은 왠지 시질치 따윈 무시하고 싶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키고. 그쵸? I was very happy that I saw them again. 요렇게 하면 뭐로 탈바꿈했다?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y? 나는 매우 행복했다. Why were you very happy that I saw them again?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반갑죠? 그쵸? 이게 있으면 뭐도 있겠죠? 그러면 뭐도 있겠죠? 얘들 둘 다 여기서 나왔죠? 그쵸? 이 녀석 품사 뭐예요? 동사죠? 이 동사의 명사형 좀 조사해 오세요. 뜻은 뭐겠어요? 이 명사형의 뜻은? 제발. 이 동사형의 뜻이 제발이라고 했었어야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명사가 있죠. 그쵸? 기억나죠? 난 점심 먹기 위해 식당에 갔다. 우리는 그 소식 듣고 놀랐다. 나의 오빠는 그 공을 놓쳐서 당황했다. Embarrassed. 얘가 있으면 얘도 있을 거고 얘로부터 나왔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is going to Mexico to study Spanish. I save money to buy a new bike. 그들 쉬기 위해 소파에 앉았고요. 나는 그 공원에서 포를 봐서 반가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적법의 첫 번째 파트.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또 두 개 하는데요. 뭐하고, 결과하고, 형용사 수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친구죠. 맞죠? 그렇죠. 저 친구 성격이 어때? 괜찮아요. 영어로. 영어로. Lazy 한 녀석이 만들어낸 거죠.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결과적 문법인 경우에 그 덩어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Y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서 원래는 부사적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앞만 길어봤자 is이 되고 what에 대한 대답도 아닌 게 명사도 아니야. 결과적법은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사적법도 아니고 형용사적법도 아니고 부사적법도 아니에요. 근데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사적법에다 갖다 놨다 그랬어. 그냥 별 이상. 그 다음 형용사 수식 할 건데요. 형용사 수식 설명할 때 내가 제일 많이 할 말은 좀 이따 합시다. 결과는 그는 자라서 이 아이는 자라서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 아이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런 게 대표적인 결과적인 용법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의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게 그는 자라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란 말이에요. He grew up to be a doctor. 그는 자라서 의사가 되었다. The boy grew up to be a great pianist. 그 남자아이는 자라서 뭐가 되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이런 녀석 말고 그렇죠. 여러분들처럼 레이지하지 않고 딜리전트한 학생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딜리전트한 학생이? 더 보이 grew up to be a great pianist. 똑같은 새끼네. 아, 더 보이 grew up and he 였는데 날라가고 to be 됐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이라고 설명할 건데요. 형용사를 선생님이 자꾸 여러분들 초딩 때부터 계속 뭐라 그러죠? 형용사를 계속 내가 여러분들한테 초딩 때부터 뭐라고 부르냐. 그렇죠. 어떤 시라고 그러죠. 그러면 형용사 수식이라 했으니까 의미로 얘기하면 뭐뭐 하기에 어떤 이라는 의미를 만드는 겁니다. 뭐뭐 하기에 어떤, 읽기에 쉬운, 사용하기 어려운. 어찌 어떻다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읽기 쉬운, 어찌 어떻다고? 읽기 쉽다고, 읽기 쉬운이라고. 네, 투부정사가 또 투부정사 어찌시긴 한데 길어 짧아. 한 단어로 돼있어. 두 단어 이상이야. 얘 한 단어로 만들어줘. 두 단어 이상이야. 얘 한 단어로 돼있어. 두 단어 이상이야. 한 단어. 아, 투부정사. 아, 두 단어죠. 그래서 길어져서 어디로 간다고요? 길어.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무슨 씨를 꾸며줘서 어떤 씨 꾸며줘서 뭐 만든다? 이거 그렇게 읽으면 안 되지. 어찌 어떤 만들어준다. 됐습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 후치 수식이라고 한다 했어. 영어에 후치 수식이 참 많죠. 관계사절도 후치 수식이고요.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도 후치 수식이고 분사의 명사 수식도 후치 수식이고요. 그래서 this smartphone is easy to use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어찌 어떻다? 우리말 해서 이 스마트폰은 어찌 어떻다? 사용하기 쉽다. 쉽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자, 뭐 해볼 거냐 하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을 is로 시작해서 만들어 주세요. It is easy. 어, 벌써 해 버려? 어. 하하. It is easy. 설마 to use this smartphone. It is easy to use this smartphone. 그래서 명형부 그거는 이제 예, 알겠습니다. 건너가셨네요. 명사적용법에 명사니까 뭐 따져? 어 따지니까 주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to use는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어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사적용법이라고요.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사용하기 어려운 내 의도를 좀 생각하고 답을 해.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사용하기 어려운 hard to use.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걸 보고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적용법인데 그냥 간단하게 어찌 어떤 만드는 to 부정사다. 어찌 만드는 to 부정사. 어찌 어떤에서 어찌를 맡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우리 그룹 이름이 뭔데? 우리 그룹이 뭔데? 우리 그룹 이름이 뭔데? Easy to use인데 저는 easy to use에서 뭘 맡고 있어요? 어찌를 맡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얘가 얘기하죠. 난 뭐 맡고 있어요? 어떤을 맡고 있어요. 됐습니까? 2인조 그룹이죠. 어찌와 어떤. 2인조 그룹 어찌와 어떤. 괜찮은데? 어? 나중에 프로듀스 돼가지고 녹색 지대 뭐 이런 것처럼. 그쵸? 조남 지대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찌와 어떤이에요. 어찌에요! 그러면 되겠죠. 뒤에 있어야 되겠죠. 어찌는 항상 어디 있어야 돼? 어찌는 어떤 뒤에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주로 노래는 누가 하는 거야? 노래는 어떤이 하겠죠? 아닌가요? 노래를 어찌가 해주나요? 아 그럼 댄스 잘 추는 애가 더 중요하다. 아 앞에서 얘가 춤추고 얘는 뒤에서 노래해주고 어찌 어떤 오케이, 조남지대예요. 됐습니까? Hey, the water in the bottle is safe to drink. 그래서 이 해석은 뭐지? 그렇죠. 어찌 어떻다? 마시기에 안전하다. 됐습니까? 여기에 얘도 뒤로 와 있죠. 됐습니까? The water in this bottle is safe to drink. 아, 애들 자꾸 웃어서 바꿔야 되겠다. 선생님 폰 이상해. 자꾸 방금 깨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방금 끼는 소리를 위장하려고 일부러 그러셨죠. 들켰어. 아 모르는 게 없어요. 얘도. 좋지 않냐? 딴 사람들 이게 막 가끔씩 보면 이러잖아요. 소리 알림 소리 났는데 이게 내 폰인지 친구 폰인지 헷갈리잖아. 안 그래? 그럴 때 있잖아. 이게 헷갈릴 일이 없다니까? 전 제 폰 하도 단단해서 잘 안 들립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인간에게 귀가 두 개 달려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 잘 모른다. 왜 그런데? 인간에게 왜 귀가 두 개 달려있죠? 많이 들으라 그런다. 인간에게 왜 눈이 두 개 달려있죠? 많이 보라고 한쪽 눈으로는 2D 한쪽 눈으로는 2D밖에 인식 못한다고. 그래. 어 그럼 귀는 왜 두 개 달려 있겠어? 다른 위치에서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 소리인지를 귀가 두 개 있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비상이 위협이 있나? 아우 심심한데 이건 일단 이걸로. 오케이. 자 그다음 계속해서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두 개만 한다 그래놓고 지금 부사적용법 세 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새끼들 사기치고 있어. 자 그래서 결과 했고요. 어찌 어떤 하는 형용사 수식 했고요. 세 번째 녀석입니다. 이것도 당당하게 한 자리 차지해야 돼. 얘들처럼 알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조그맣게 써있지만 자 부사제어법에서 몇 번째야? 그러면 다섯 번째가 되죠. 다섯 번째는 부사제어법에서는 투부정사는 뭐뭐 하다니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라는 식으로 뭐뭐 하다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하러 이렇게 하나 모르겠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약속했어.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뭐뭐 해석
라고 해석되는 경우야, 이것도. 뭐뭐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기도 한다. 아유, 멍청한 새끼. 그렇죠? 어떤 애가 갑자기 다짜고짜 돈이 보고, You are foolish! 이랬다니까? 그렇죠? You are foolish! 그러니까 막 이제 동훈이가 썩질 나갖고 영어로 뭐라고 물어봐. Why am I foolish? Why am I foolish?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런다? To buy the 옥장판. 옥장판이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 You are foolish라고 말한 친구 이름은? 나주. 그랬습니까? 예, 옥장판 맨날 내가 팔고 있자, 여기 이만큼 쌓여있는 거. 맨날 팔, 잘 사가요. 여기 양쪽에서 막 팍팍 사갑니다. 이거는 입 둥그 닫고 있어갖고. 똑똑한 척 하고 있고. 이번에 턱걸이 하고. 응? 그랬습니까? 옥장판 좀 그만 사가라고. 나한테 you are foolish란 말 그만 들으라고요. 그랬습니까? 선생님, 그랬어요? 아니, 그런 적은 없어. You must be foolish 나오네요. You must be foolish. 그래서 너는 멍청해야만 한다. 이러고 있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런 뭐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근데 우리 문법 할 때는 어떤 약속대로 좀 합시다. You must be foolish.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다? 멍청할 이밖에 없다. 너는 멍청함에 틀림없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영어 선생이 여러분들 멱살 잡고 You must be foolish. 네 몇 번째 얘기하는데 막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To believe such a thing. 됐습니까? Why must I be foolish?라고 물어봤겠죠. 이런 걸 보고 또 일본 놈들이 쓸데없이 뭐 판단의 근거이 있다고 소리를 써놨어. 너는 멍청하게 틀림없다. 왜 그런 걸 믿어서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죠. 너 그런 거 믿어서 멍청하게 틀림없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foolish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foolish도 그렇고 이 앞에 있었던 해피도 그렇고 sad도 그렇고 foolish, sad, happy의 공통점 전부 다 형용사. 됐습니까? 똑같은 거야 사실은. 이거 감정의 원인이니 판단의 근거니 이거 뭐하러 이렇게 자꾸 나눕니까? 같은 겁니다 결국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중요한 게 나오네.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데뷔해야 될 친구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거. 됐습니까? 자, 이번에 소개할 문법은 이제 거의 이제 찌끄러기 남아있는 거 이제 다 줍줍하고 있고 투 붙어서 완전 끝내는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설명할 건 뭐다? Only to do입니다. Only to do. Only to do는 무슨적 용법이다? 결과적 용법이야. 그리고 해석은 결국 뭐 해버렸다? 됐습니까? 결국 뭐 해버렸다? Only to do. 결국 뭐 해버렸다? 이번 시험 준비 열심히 했는데! 결국 70점. 결국 100점 맞았다. 이런 거 말고. 됐습니까? 결국 70몇 점밖에 안 나왔다.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좀, 뭐, only 느낌이 좀 어때? 긍정 포지티브해? 네가티브해? 네가티브 하잖아. 그렇죠? 뭐, 이런 거 연애편지에 쓸 거잖아. 네? 연애편지 이렇게 쓸 거잖아. 어? 뭐라고 쓴 거야, 지금? 나는, 니 삐 없다. 너 없으면 나는, 크, 죽을 빌란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좋겠다, 야. 니 남동생은? 제 동생이요? 어, 관심 없어? 너는? 저는 뭐 여자친구는 아니고 여자 하는 뭐 여자 사람 친구 그래 여사친 그래. 네. 어. 뭐야 민준이는 쭉 아 관심 없다. 왜? 민준이의 어. 민준이의 우리 셋이 단독방이 있는데 어. 얘 잠수 타버렸어. 잠수 타버렸다.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뭐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거기 짝사랑하는 거기 짝사랑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아 남자끼리 있는 방인가 혹시? 네. 아, 그럼 아니겠구나. I tried again and again, only to fail. 나는 계속 다시 뭐 해봤지만 도전해봤지만 only to fail. 결국 뭐 하게 됐을 뿐이다. 실패했을 뿐이다. 자 그러면 이게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도 주식기 저게 만든 거라니까 이것도.
그쵸? 오케이. 자, 다시 여러분들처럼 부지런한 애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부지런한 애 다시 나타났어. I tried again and again. 아, but. 그렇지. But I failed. 자, 이게 무슨 전용법이라고요? 저 앞에 결과적 용법은 but이 아니었고 부지런한 애가 나타나서 but이 아니었고 뭐였어 그때? and였죠. 그쵸? 근데 only to do는 결과적 용법인데 and가 아니고 but이 되는 거죠. 그래서 only to do 이해하셨습니까? 네. only가 말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반대말로 표현해볼까? 이거 반대말 s로 시작하는 거 알잖아. But I didn't succeed. Only가 사라지고 여기 not이 등장하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only가 내 안에 not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 안에 not 있다 그러면 또 성모가 야 손벨라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미안 조용히 할게. 됐습니까? Folk dance is not hard. Brave 뭐 알지? 네. 브레이브 반대말 C로 시작하는 거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왔었습니다. 아. 됐습니까? 제가 캐나다 가서 그걸 잘못 가는데 암소가 좀 어떨 것 같아 암소가. 제가 그거 잘못 암소가 어떨 것 같아 암소. 암소는 브레이브 할까? 아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수트케이스 보이죠? 수트케이스는 뭐를 넣는 케이스겠어? 정장? 수트를 넣는 케이스겠지. 그쵸? 예 알잖아 수트케이스 알지? 네. 그 다음에 찹스틱스도 알죠? 네. 찹스틱스는 슈즈처럼 보통 쓰이죠. 슈즈나 뭐 글러브즈나 팬츠나 이런 식으로 쓰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프레드는 프레드 bought a new phone only to lose it again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성목기가 있는데 이 친구 하는 짓을 보니까 약간 성목기가 있는데 아닌가? 아니에요? 모르겠다고? 네. 그러면 이제 성모 이거 문제 풀고 나서 이게 나 같은지 아닌지 얘기해줘. 알겠습니까? 신선한 어? 신선? 신선한? 이 어딨는데? 그 시인은 87세까지 살았고 선글라스는 여름에 끄기 사용하기에 착용하기에 여기에 쓰기에 적절하다 하니까 뭐 혹시 또 이런 거 생각나는 친구 있는 건 아니겠지? 이때 이런 거 생각나는 애들 이때 선글라스는 여름에 쓰기에 적절하다 어 쓰다 right 오 얘들 있어 내가 봤어 전에 proper 의 뜻이 뭘까요? 조사해 오시고요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법은 계속됩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방학까지 6일 남았어요.